하시고 올 꼭 오신 분들은 한 번씩 꼭 가져오시고 이렇게 큰 작품을 만드신 우리 박기백 전임 회장님께 한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까 약속대로 이 모임이 끝나면 피로연을 우리 박기백 우리 또 작가님께서 마련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부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안내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우리 그 21세기 신문화연구회가 지금 25년 됐는데 이 모임이 만들기 전에 우리 박기백 선생님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뒤풀이 과정에 우리 이렇게 헤어질 게 아니고 좀 뭔가 유익한 모임을 만들자 해가지고 몇 분이 뒤풀이 하는 장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밤에 누가 25년까지 이렇게 흘러올지는 몰랐죠. 근데 우리 박기백 선생님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또 책이 나왔기를 제가 바람을 넣었어요. 그 인상과 이쯤 강당이 우리 21세기 토요일날마다 모이는데 그 강당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박수님 보고 아 책 나왔으니까 출판님이 하자 했더니 박수님이 아 그럼 좋다 그랬는데 이틀 전에 출판님이 이틀 전에 앞두고 거기에서 세 번째 토요일날은 사용할 수 없답니다. 세 번째 토요일날 그래서 막 이틀 후에 막 이렇게 장소를 구하다보니까 없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여기서 사용했던 강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했는데 너무 협소하고 오신 분들이 좀 혼란이 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우리 그 박기백 선생님은 독학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1세기 전 회장을 하셨고 또 아동만화를 그리셨고 또 서예 또 문이나 우리가 그 전시할 때마다 우리가 갔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활짝 피지를 못하고 한쪽에 항상 겸손하게 계셔서 제가 막 들춰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봤는데 참 작품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 명달리 독서 넘어서 명달리 가면 명달리 그 통방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그마한 땅을 사셔가지고 오두막집을 지었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회원들이 갔어요. 한 11명 갔는데 여자나 하나 남성들이 10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또 밤새도록 토론을 하고 그 오두막집에서 근데 그 집이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계시면서 이분이 오늘날 서울에 안 계시면 통방산에 가서 그 책 속에 파묻혀서 공부를 하시고 한 3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드디어 이 책에 이제 깨달음의 두기를 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또 참선 수행 그 수선회라는 그 참선 수도 단체가 있대요. 거기서 아니요. 그래서 또 30년이란 세월을 수도 생활을 하고 또 명상을 하고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너무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조용한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좀 펼치시오 하는 뜻에서 아까 시를 적어가지고 신다의 시인님이 이제 낭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이제 전 회장님도 되셨고 하니까 강의도 앞으로는 주로 이제 강의 쪽으로 가실 거예요. 이제는 너무 그동안 30년 넘게 조용한 데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나머지 노후는 강의 쪽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박 선생님이 떡하고 뭐 김치 뭐 그걸 해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단히 드시고 또 3차는 미소식당에서 식사하러 가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그 준비를 좀 하시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는 뭐 방금 우리 김양님 우리 시인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25년간을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느 한 테마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정치, 종교, 문화, 교육, 뭐 그 역사,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저희 그
그 21세기 신문화 연구에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그 백상 빌딩에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5시에 변함 없이 합니다. 단 매달 세 번째 주만은 아직 확정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이 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한 뭐냐, 한 100여 분들이 나오시면은 여기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제2의 매주 셋째 주에 하는 강의 그 장소를 좀 주선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요 연초에 이렇게 좀 혼선을 오게 빚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세 번째 주만 장소를 바꿔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 자체의 그 강의실을 준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진행하는 거. 준비된 거를 여기서 나눈다고요? 이렇게 번거롭게 서서 할 수 있으니까.